나 말 어떡해. 자네는 그럼 장소도 모르잖아. 어디가 더 갇혔는지. 다음번에는 살을 좀 빼고 오시죠. 아유, 그걸 뺄 수 있으면 내가 벌써 뺐지. 살을 좀 빼보시죠. 에이, 물에 가서도 뺑글뺑글한데 뭐 뺄 수 있어. 됐네. 도대체 이게 파이 팔이 감기지는 않아? 여기서 파는 거야. 여기 또. 아, 다리 여기 있어. 아니, 씨름도 못하네. 어떻게 남은 안 다치는데 혼자 다 다친대. 아, 씨름을 제대로 하면 다 이렇게 벗겨지고 그래요. 딴 사람이 이기고도 안 벗겨지는데 왜? 아, 씨름을 잘하는 사람이 이기잖아. 사실 내가 이 얘기는 다 안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 다 줄 세워놓고도 내가 다 이겨요. 아니, 근데 어디야 또? 아니, 두 군데, 두 군데. 장모님 갈라주니까 빠지면 낫겠지. 그럼, 뭐 피부과 의사가 뭐. 아니, 근데 어우 정말. 아니, 어서 씻으셔. 네, 좀 얼른 좀 씻고 나올게요. 또 10인분 밥 하려면 뭐. 저기 옆집 가서 쌀을 좀 얻어오시죠. 아이, 나는 안 가. 왜? 아니, 내가 왜 어디로 댕겨? 사위가 어디로 댕겨이지? 내가 씻고 나오려면 시간 많이 걸려. 좀 갖다 얻어보세요. 아, 안 돼. 누구 집에 쌀이 있는 줄 알아야지, 내가. 가볼까? 아이고, 참네. 쌀 씻어놔야 되는데. 들어오세요. 아니, 이 집에 쌀 있어요? 아니, 이 집에 쌀 있어요? 쌀이요? 예. 네, 조금 이거 나. 아니, 그거,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데요. 이게 좀 다. 그 흰 쌀하고 좀 섞어야 되는데, 누구 집이 있나? 또 어떤 집으로 가야 돼?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보니. 여기 쌀 있어요? 예. 그 쌀 좀 주세요. 저기 나는 밥을 아침에 일어나 조금 끓였어요. 그리고 어제 누가 또 어디로 왔길래 좀 주고 조금 가져왔는데 이거 다 하세요. 이거만 이제 댁에서 받은 소식이 있으니까 이제 또 반찬도 얻으러 올게요. 우리 집 아무것도 없어요. 예. 나 쌀만 얻으면 아, 돼요. 필요하면 난. 양파도 있고 감자도 있고 이래요. 예, 그래요. 정님거든 날 좀 바꿔줘봐라. 남서바이가 어제부터 칼국수를 한다고 난리를 했는데 소금도 없고 이런데 뭐 이거 치장각으로 몇 개를 얹길래 뭐 이만큼만 이거 안 했더니 아무것도 보이면 먹을 게도 없고 아니 엄마가 준비하는 건 했는데 소금이 있나 마늘 두들놓고 안 가고 식초장은 없어가지고 식초 얻어도 고소한 게 해가지고 먹고 나있겠네. 남서방 후 수업 가면 술만 사가야 되겠는데 그 수업 못 보냈는다. 아마 수업 사가 가져있는데 술 사다 어제 체조 버렸다. 그거 이모 보고 전화해가지고 이모야 오지 말란다. 뭐 그 뻘에 무리가 들어가 뻘에도 안 가고 뭐 차 타고 어디 강한 거 안 간다 이래라. 뭐 이심뭐 시간이 있으면 보고 가고 없으면 그냥 가고 이래지 보면 마하는 너로 빠진 언니 보면 마하는 알았다. 아버지요, 그 저희가 어제 약속했던 부분 있잖아요. 주방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. 저희가 약속했잖아요. 남편이 음식을 자꾸 하게 되면 네. 아이들이 음식 손실하는데 아 우리가 하지 말자고 해. 지금은 뭐 그렇지. 저희들밖에 없으니까 그렇지. 저희가 뭐 밥하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지금 주방 앞에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자 이제 아버지 댁에 돌아가시고 저도 집으로 갔을 때는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지. 주방에는 안 간다. 난다. 얼씬도 안 한다. 주방 일은 아내한테 맡긴다. 그렇지. 네, 그거 꼭 그렇지. 지키셔야 됩니다. 지키죠. 내가 세월도 그 기름 이야기를 할게. 네. 엄마의 좋은 점을 받아야 한다. 남아있는 중천금이라고 네. 끝까지 지키는 사람. 믿겠습니다. 동맹. 동맹. 네, 동맹입니다. 한 번 더. 한 번 더. 동맹입니다. 너무 안 얇아도 돼. 약간 두껍다. 물이 끓는가? 풀팍풀. 이런 게 이래 먹으려고 농사 짓지 왜 짓나? 아이고 그러면 안 짓는다. 솔직히 말해줘. 오케이. 또 있단 말?
네, 괜찮습니다.